친구들, 안녕하세요. 영키예요. 이번 시간에는 하트를 접어볼 건데요. 이렇게 통통한 입체 하트를 한번 접어볼게요. 색종이를 놓고, 저는 요 빨간색으로 접을 거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다 놓고, 요 끝에를 아주 살짝만 접어주세요. 살짝만 접어서, 저는 한 5mm 정도로 이 부분을 접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늘 한번,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바늘 접어주시고, 또 이렇게도 접어서 한 번씩 선을 내주세요.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, 아까 이렇게 요거랑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접었던 걸로 이렇게 접으면 요 위쪽이, 여기는 이렇게 벌어지잖아요. 그쪽이 뾰족해지도록 이렇게 접을 거예요.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만큼을 접어놨기 때문에 요 가운데 선에 딱 맞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요 벌어진 쪽을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놓고 요 부분이 여기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벌어진 데가 여기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여기도 요 벌어진 데를, 요 벌어진 데 요 선이 여기에 만나도록 얘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.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세워,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접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놓고 이번엔 얘가 여기 만나도록 얘를 올려서 접어주세요.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여기에 만나도록 올려서 접어주세요. 그다음에 다시 펴서 이번에는 요 꼭지점이 요 접은 선에 만나도록, 접은 선 끝에 만나도록 얘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요 끝이 여기 만나게. 자, 그 다음에 여기 요 덜렁덜렁 거리는 부분을 위로 올려서 여기도 위로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벌어지거든요. 그 안에다가 쏙 넣어주세요. 얘도 이 안에 쏙 들어가게 넣었어요. 이제 요 모서리 부분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줄 거라서 요 끝에 부분을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요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얘도 얘랑 여기를 접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접었어요. 이렇게 모양이 되죠? 그러면 요 하트 요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건 어떻게 하냐면요, 여기 요 끝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. 이렇게 거기를 풍선 불기 하듯이 바람을 후 불어 넣어 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후 불면서 요 가운데 부분을 살짝 손으로 눌러 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통통하고 예쁜 하트가 완성이 됩니다. 요 뒤에 부분은 좀 그러니 지저분해 보이지만 요 앞은 이렇게 예쁜 통통 입체 하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